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냐? 실제로 73kg에서 한 17kg 가까이 감량한 그분이 드셨던 식단 구성을 오늘 영상에서 완전히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키토제닉 강의로 이투스에서 전체 1위에 등극한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신 덕에 수백 수천 개 강의 중에서 1등이 됐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댓글에 저희 오픈 카톡방이랑 네이버 카페를 이제 링크만 달아드리고 홍보는 전혀 안 했는데 벌써 정말 많은 분들이 카톡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저희가 왜 팀 키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저희는 하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토인들은 모두 한 팀이고 모든 팀원들은 서로를 위해서 모든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 슬로건에 따라서 정말 많은 노하우를 싹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그냥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관심 있으시거나 건강한 몸을 원하시면 꼭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톡방 이후로 여러분 삶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은 저보다 훨씬 고수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영상에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영상에서 완전히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이 야 너는 이제 근육질이고 운동도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체중 조절하는 게 쉽지 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니라 실제로 73kg에서 한 17kg 가까이 감량한 여자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분이 드셨던 식단 구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키토제닉 식단으로 17kg 빼고 요요 하나도 없이 감량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분은 40대 워킹맘이셨어요. 제가 한 1, 2년 전에 뵀던 분인데 일이랑 육아를 병행하느냐고 거의 먹는 거에 신경을 아예 못 썼던 상황이었습니다. 맨날 대충 시켜 먹거나 아니면 끼니를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단 음료나 간식을 먹으면서 그냥 거의 때우는 식으로 식습관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이게 40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대사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 구독자님들은 30,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분한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육아를 하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 키우고 그 와중에 자기 회사일까지 하다 보면은 내 몸은 완전히 뒷전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막 그냥 짬날 때 빵 몇 조각 먹고 그다음에 또 당 떨어지면 그때 단 음식, 단 음료 이런 거 먹으면서 막 거의 버티는 식으로 하다 보면 이거는 40대 이미 60대만큼 대사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식사를 해도 한두 시간 지나면 바로 가짜 배고픔 나오면서 군것질 하게 되고 매일 밤만 되면은 야식을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삼은 게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거였어요. 살이고 뭐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사 정상화가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부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대사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자주 먹어서 그래요. 너무 자주 먹으니까 장이 쉴 시간이 없고 인슐린도 계속해서 나오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고치려고 16시간 동안은 무조건 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만 하루에 두 끼 밥을 먹을 수 있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망가진 인슐린 시스템과 높아진 혈당치를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저탄수 원칙을 고집했습니다. 하루에 토탈해서 밥 한 공기를 채 드시지 않았던 것 같고 3분의 2 공기 정도를 하루에 두 번 정도 나눠서 드셨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무탄수화물이 아니라 저탄수화물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단백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항상 1,2,7 원칙을 지키라고 했었죠. 1,2,7 원칙도 보면은 단백질 비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거보다 물론 더 드셔도 좋지만 뭐 다른 일반적 다이어트 식단처럼 거의 하루 종일 닭가슴살만 먹는 그런 식단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살이 잘 빠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단백질 과식으로 이어져서 노화만 더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수 식단을 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강한 지방을 많이 처방해 드렸어요. 예컨대 목초우라고 하죠. 고국물이 아니라 풀을 먹고 자란 소,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류에 있는 지방, 그리고 몸에 좋기로 너무 유명하죠,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그런 건강한 지방들을 솜씨새끼 챙겨 먹도록 권해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일반적인 저탄고지 식단일 텐데, 저는 제일 중요시하는 게 사실 채소예요. 채소를 먹으면 우리 장이 채소를 소화시키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좋게 조성이 되는데, 그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은 장기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항상 말하는 게 일단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관리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채소를 엄청나게 많이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 17kg를 빼고도 전혀 문제없이 유지를 잘하고 계세요. 사실 이분을 제가 케어했던 거는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이분이 드셨던 식단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도 이 식단이 제가 지금 먹는 식단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제 식단으로 사진을 대체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동그란 접시 윗부분이 전부 다 채소죠. 이게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끼니를 다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거의 채소가 항상 바뀌었고, 또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매일 삼겹살만 먹는 것처럼 뭐 이런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어요. 삼겹살, 목살, 뭐 스테이크, 연어, 고등어, 오리고기, 다양한 육류와 생선을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서 다이어트의 지속성을 확보하셨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고지방식이라고 하니까 맨날 버터 듬뿍 넣어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채소가 엄청 많죠. 그리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 안 먹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몇 끼니 탄수화물을 조금씩 챙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살이 17kg가 금방금방 빠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요 현상도 크게 겪지 않았어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키토지닉에 대한 오해를 좀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키토지닉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고지방이라는 말에 너무 많이 매몰되는 것 같아요. 사실 키토지닉은 탄수화물 비율을 낮추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뿐이지 기름을 막 퍼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칼로리 기준으로 하면은 탄단지 비율이 1:7이라고 했는데 그 7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고지방에 매몰돼서 방탄커피 해드실 때 버터랑 오일을 막 40g씩 넣는 분도 제가 봤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고지방식이라고 해서 지방을 퍼먹으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식단인 것 같아요. 기존 드시던 한식에서 탄수화물을 반이나 3분의 1 정도로 줄이세요. 그 다음에 건강한 지방을 조금 더 보충해주세요. 그 틀 안에서 고기와 생선의 종류를 조금 조금씩 바꿔가면서 건강한 양으로 드시면은 그냥 그게 키토제닉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단을 더 정확한 말로 표현하자면 저탄고지가 아니라 저탄중단건지예요. 저탄수화물, 중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핵심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양조절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진짜 미친 듯이 때려 먹으면 누구나 병이 나고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다시 한번 링크 걸어 드릴 건데, 다이어트 메타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배가 부른지 내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을 꼭 들이셔서 소식하는 습관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식이 습관화되면은 여러분들은 굳이 다이어트를 안 해도 알아서 살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이 힘들게 닭가슴살 현미밥 먹으면서 버티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먹는 식단, 그리고 17kg를 감량한 분의 식단을 전부 다 설명해드렸는데 아마 이렇게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오픈 카톡방이랑 네이버 카페를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진짜 고수들의 노하우를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카페는 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거고, 저보다 더 고수분들의 팁 같은 거를 영상으로도 많이 제작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는 그런 진짜 노하우들을 카페에만 올릴 거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키토제닉으로 보디빌딩 대회를 출전하시는 분도 인터뷰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수분들의 노하우도 단톡방 들어오셔서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